베일 플러스 레길론 토트넘, 알리레알, 레알은 거절. 신은현 기자. 토트넘이 가레스 베일, 세르히오 레길론의 영입을 위해 레알 마드리드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델레 알리가 레알로 향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레알이 거절했다는 소식이다. 영국 기브미 스포츠는 16일 영국 텔레그라피의 보도를 인용해 토트넘은 올여름 베일의 복귀를 원하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 알리가 레알에 합류하는 스왑들이 이뤄질 수 있다. 알리가 레알에 1시즌 임대로 합류하고 베일이 토트넘으로 향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베일은 2013-14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 호스퍼를 떠나 레알로 이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잦은 부상에 시달렸고 가진 논란을 야기했다. 지난 알라베스전에서 본인의 출전 여부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누워서 경기를 지켜봤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잠을 자는 모습도 포착됐다. 결국 레알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마르카의 보도에 따르면 공식 스토어에서 베일의 이름과 등번호가 마킹된 유니폼을 이제 더 이상 진열대에서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선수들의 등번호 순으로 유니폼이 전시되어 있지만 10번 모드리치와 12번 마르셀로 사이에 있던 11번 베일의 유니폼이 사라진 것이다. 여기에 레알은 베일이 임대 이적한다면 주급 절반을 보조해주겠다는 생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베일 복귀에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트넘은 베일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주제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확실한 입지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알리를 레알에 보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은 완전 이적이 아닌 1시즌 임대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레알은 알리의 영입을 거절했다. 영국 축구 전문 기자 던컨 캐슬은 자신의 SNS를 통해 토트넘이 베일과 레길론의 영입 협상 과정에서 알리가 레알로 향하는 길이 나왔지만 레알은 알리를 영입하는 것을 거절했다고 전했다.